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발타사르가 말한 지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시간 강의인데 사실 저는 저자가 아닙니다. 발타사르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이야기를 주로 하겠지만은 발타사르 그 이 앞에 보이는 이 두 책 지옥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를 쓰신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그분께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업적을 보면은 지옥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와는 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하고 지옥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바로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물론 이분 이미 작고 하셨어요. 198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진은 아마 1977년 미국 워싱턴 소재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미 발타사르 신부님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참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1977년에 발타사르 신부님이 미국에 와서 심포지엄을 참석하고 그 이후는 매년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미국에 와서 이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을 하는 명예를 누렸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그 기간 중에 아마 디즈니랜드에 들려서 이렇게 미키마우스와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할아버지, 이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이 바로 발타사르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난 모습입니다. 이분은 아주 밝으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밝고 그러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가차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발설한다는 마음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쉬쉬하고 있었던 것들을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다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말년의 발타사르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발타사르인데 어떤 분이 이 발타사르 아직 성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뒤에 그 성인에게나 어울리는 후광을 씌워놨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기 전부터 옛날부터 발타사르를 존경했고 존경하다 못해서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나중에 성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분은 학덕도 뛰어나지만 성덕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그린 분도 아마 저와 같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으신 분한테 이렇게 후광을 입힐 정도로 이분의 성덕의 향기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발타사르의 말년의 모습인데 영어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Even if a unity of faith is not possible, a unity of love is.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은 종교 간의 일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분열됐잖아요. 종교 간의 일치는 요원하지만 사랑의 일치는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마디에서도 발타사르의 인품이 묻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타사르에 대해서 볼 텐데 이분은 신부이고 신학자입니다. 삼위일체론적인 그리스도론의 대가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분이 쓰신 책이 수백 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학과 성격을 일치시킨 분입니다. 신학과 성격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학을 공부하거나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신학의 내용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론이고 실천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이 성의 품에 반드시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해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은
신학을 배운 신학자나 신부나 수도자들만을 포함하는 수도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가 묻거나 질문을 해도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그것을 설명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지옥에 관한 이런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같이 쉽게 발설하기도 좀 민망한 그리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도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지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나 자신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차사를 신부님은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양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번은 1905년 8월 12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폰 발타사르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 스위스에서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이죠? 뒤돌아 있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오른쪽에 남자, 여자가 보이죠? 이분이 바로 발타사르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발타사르의 아버지, 어머니. 발타사르의 아버지는, 성함이 오스카 폰 발타사르인데, 이분은 스위스에서 가장 먼저 현대적인 성당을 지으신 건축가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스위스의 가톨릭 여성연합회 공동 창립자이자 초대 사무총장을 지내신 여장부입니다. 여걸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발타사르가 자라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발타사르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십니다.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 밑에 있는 성당이 바로 루체른에 있는 예수의 성당이에요. 발타사르가 어린 시절을 여기서 뛰어놀았고 아마 여기서 복사도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신자들과 함께 이태리와 이스라엘을 성지수를 했는데, 여기를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발타사르를 너무 흠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태리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스위스 일정이 2박 3일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스위스 중에서도 루체른에 가게 되었어요. 루체른에 가서도 바로 이 예수의 성당을 또 순례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하나님께서 제가 워낙 발타사르를 좋아하니까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 주교님 한 분이 계시죠? 이분들은 다 발타사르의 이종 사촌 분들이에요. 주교님은 헝가리 분인데, 헝가리에서 주교님으로 계시는데, 자기 교구에 피난민들이 왔을 때에 러시아 군으로부터 이 피난민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피살된 순교자입니다. 네. 그리고 폰 발타사르 가문의 그 가계도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순교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도 많고,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헝가리의 적십자 사무총장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건물은 바로 발타사르의 생가입니다. 스위스에 아직도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스위스 루체른입니다. 이건 직찍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바로 루체른의 예수의 성당입니다. 왜 이렇게 악필이냐 하실 텐데, 이건 이 자판으로 키보드로 친 게 아니라 마우스로 그려서 그래요. 사진에다가 말풍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마우스로 글씨를 쓰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이 정도면 달필입니다. 여기 이제 신자들과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가이드가 먼저 이 성당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자 보이십니까? 네. 발타사르는 꼭 성인품에 오를 것이니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 어떤 분이 열심히 살다가 죽었어요. 그분이 성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법한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은총을 받아서 좋고, 그분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서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발타사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김수환 추경인 같은 분들, 그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셨다면은 여러분들이 김수환 추경님께 전구를 청하세요. 저희가 필요한 정의역 이건데 하느님께 빌어서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께서 그 은총을 허락하시면 김수환 추경님은 그 기적의 은혜로서 시복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총 받아서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발타살이 마음에 든다면 발타살을 열심히 기도하시면 아마 응답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는 인터넷에 나오는 발타살의 그 생애를 만든 생애를 찍은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자막을 집어넣어봤어요. 우리 가치원이 우리 로날드 신부님이 이 자막 집어넣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준 사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었는데 함께 영상을 감상해보죠. 오선케이다. 저자는 지방 유명한 뉴스입니다. Nach dem Besuch der Volksschule, erste Jahre Gymnasium in Engelberg bei den Benediktinern, dann in Feldkirch bei den Jesuiten. Wien, Berlin, Zürich, die Studienplätze. 1928 Promotion. Fortsetzung in der Apokalypse der deutschen Seele. 1929 Abschied von der Welt. Noviziat, Lebensstil der Gesellschaft Jesu. Priesterweihe in München. Gelehrten Fleiß, vor allem Wiederentdeckung, Übersetzung und Erschließung des Origines und des Maximus Confessor. Seit 1940 Studentenseelsorger in Basel, Gründung seines Johannes Verlags. Das Jesuitenverbot ist in der Schweiz immer noch in Kraft. Prägende Gestaltung. Erich Schivara in München, katholische Führerschaft. Henri de Lubac in Lyon, zurück zu den Quellen. Frau Keggy in Basel. Selbstbewusstsein der katholischen Laien. 1950, Jahr der Wende und Ordensaustritt nach der Gründung eines Säkularinstituts. Balthasar ist fortan theologischer Schriftsteller, Übersetzer französischer Dichtung, Führer höherer Spiritualität, Gastreferent auf Kanzeln und Lehrstühlen Europas. Hatte er in den 50er Jahren noch einsam einen erstarrten Katholizismus kritisiert, wird er in den 70er Jahren zum mahnenden Restaurator. Spät, erst nach dem Zweiten Vatikanischen Konzil, holt ihn die römische Glaubenskongregation als ihren Berater. Sein Erbe, die einfühlsame Übersetzung Claudels und anderer religiöser Dichter und Denker. Die theologische Ästhetik, 7 Bände, die Lehre von der Schönheit und vom Glanz Gottes, der in Jesus Christus für die Welt sichtbar geworden ist. Die Theodramatik, 5 Bände, die Lehre vom Kampf um das Gute, ausgetragen zwischen dem freien Gott und freien Menschen. Ja, 잘 보셨죠? 사실 저는 이 스크린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마치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네, 보는 척 했죠. 네. 자, 계속해서 양력을 보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모님 밑에 3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여동생은 르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나중에 커서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수녀원의 총원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남동생은 디스터인데 디스터 폰 발타사르인데 이분은 스위스 근위병으로 바티칸에서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 발타사르는 유년 시절에 참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발타사르는 할머니가 경영하는 여관에서 지내면서 유럽의 여러 여행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국어인 독일어뿐만 아니라 불어나 영어 또는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을 어릴 시절부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다양했어요. 절대음감입니다. 절대음감. 그리고 클라라 슈만, 로버트 슈만의 아내였죠. 클라라 슈만한테 피아노를 배운 어떤 할머니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워서 아주 피아니스트 정도의 수준의 훌륭한 실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음악적인 활동은 다 접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냐, 특히 모차르트를 얼마나 좋아했냐 하면, 모차르트의 고장인 살츠부르크에서 이분이 말년에, 예, 말년에 이분에게 모차르트 상까지도 수여하는 그 정도로 모차르트의 아주 열렬한 광팬이 있습니다. 자, 그는 24살 약관에 독일 문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예술회의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젊은 청년이 바로 신학생 시절의 본 발타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부님, 스승들을 소개하면 위에 계신 분은 에리 푸시바라라고 하는 폴란드 신부로서 철학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발타사르 추기경과 함께 찍은 분이 앙리드 리박 추기경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이고 발타사르가 리옹에서 공부할 때 이분에게 신학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자, 폴 클레드를 다 아시죠? 프랑스 유명한 문학자인데 발타사르가 바로 이 폴 클레드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분이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대표적인 가톨릭 문학가인데 이 폴 클레드를 쓴 비단 구두라는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장본인이 바로 발타사르입니다. 근데 얼마나 완벽을 기하였는지 다섯 번이나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폴 클로드의 사상을 좋아했고 그분의 작품을 다듬어서 독일어로 소개한 분이 발타사르. 밑에 사진은 칼 바르트라고 스위스, 이분도 역시 스위스 분인데 스위스의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가 발타사르보다 한 20살 정도는 많은데 이분이 개신교였지만 신가톨릭 인사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마리아 신심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950년에 비오 11세 교황님이 로마에서 성모 승천 교회를 반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르트가 거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발타사르에게 야, 나 거기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발타사르가 마침 그때 남동생은 스위스 군인병원을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연락해서 우리 표 두 장만 구해놔라. 그래서 남동생 표 두 장을 구해놨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1950년 2월에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발타사르 신부님이 예수에서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타사르가 예수에 탈퇴해놓고선 성모 승천교회 반포식에 갈 수가 없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바르트 혼자 가라고 하니까 바르트는 그럼 나도 안 가겠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성모신심이 뛰어난 분이에요. 발타사르가 칼 바르트를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했던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칼 바르트는 신가톨릭 인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이자 프랑스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앙리드 리박이 자기 제자 발타사르를 평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발타사르는 금세기 최고의 석학이다. 그리고 나는 발타사르를 친구로 알았지 결코 그의 스승이었던 적은 없다. 물론 그가 나를 교수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건 그가 나보다 젊었고 무엇보다 겸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승이 겸손하게 자기 제자를 죽여 세웁니다. 또 나는 발타사르가 쓴 책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심지어 양성대비까지 했다. 나는 이런 제자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신학적 업적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한 가닥에 실로도 끌 수 있을 만큼 일관적이다. 이런 훌륭한 찬사를 제자에게 쏟아부은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제자나 스승이나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분은 31살의 나이에 비로소 사제에서 품을 받습니다. 예수의 신부로서요. 이 사진이 이제 뮌헨에서 파울 하버,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죠. 파울 하버 추기경으로부터 서품을 받는 장면입니다. 화살표 된 부분이 발타사르입니다. 그리고 사제에서 품을 받고 4년 뒤에 1940년에 대학생 연합회 지도식으로 아젤에 파기됩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바로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를 만납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발타사르가 지도신부로 지낸 분인데 이분이 발타사르를 만나서 개종하고 그 뒤로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차차 하고요. 자,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이 발타사르와 요한 공동체라는 제속 수도회를 설립할 당시에 아드리엔이고 오른쪽은 왼쪽이고요. 왼쪽은 아드리엔이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기숙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의 양력을 살펴보면 이분은 발타사르보다 3살이 많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개신교 과정에서 출생했고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 정신을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이 충만한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늘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켰고 특히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켰어요. 어머니는 특히 큰딸만을 좋아해서 이 둘째 딸은 아드리엔을 좀 도외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개신교의 정신을 싫어했기 때문에 늘 엄마와 마찰이 있었는데 오죽하면 엄마가 이 작은 딸 아드리엔에게 이런 악담을 했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 가톨릭으로 변절할 거야. 가톨릭으로 너 개종하고 말 거야.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예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분은 25살에 의사가 되어서 에밀주리라고 하는 바젤대학교 역사 교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7년 뒤에 남편과 사별을 해요. 그러니 아드리엔 입장에서는 그러자 도 개신교 가정의 분위기를 싫어했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진리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행복하게 살던 그 7년이 갑자기 깨지면서 하느님께서 남편을 데려가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느님과 담을 쌓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발타사르입니다. 어쨌든 2년 후에 전 남편인 에밀 주리의 제자이자 같은 바셀대학교의 교수인 베르너 카이가 재혼을 합니다. 물론 이 두 남편 사이에서 애를 낳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혼을 두 번 했는데 1940년에 비로소 발타사르를 만나서 가톨릭으로 개종합니다. 그런데 개종 이후가 더 문제예요. 개종 이후에 이 아드리엔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기적이 자주 일어났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이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아드리엔이 놀랐죠. 그뿐만 아니라 아드리엔 자신에게 환시가 보이는 겁니다. 즉 사적인 메시지, 사적인 묵시가 자기에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리엔은 즉시 자기를 개종시키는 발타사르에게 자기를 지도해줄 지도신부가 되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발타사르는 기꺼이 그 직분을 맡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의 자서전을 보면 이미 아드리엔은 개종하기 전부터 더구나 6살 때 이미 이냐시오 로열라 성인을 목격을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아드리엔에게 발현한 거죠. 그리고 15살에는 성모님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발타사르와 아드리엔을 만나게 해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몰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매년 성금요일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마다 십자가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다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이 책이 바로 그겁니다. 에어베언트 힘메리라는 세 번째 책인데 그 밖에도 발타사르가 환시를, 즉 아드리엔이 구술하는 환시를 다 체록해서 책으로 출판한 게 60권이 넘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것이 바로 발타사르가 아드리엔이 구술하는 그 메시지를 다 받아 적은 속기록이에요. 발타사르는 이 환시를 구술한 환시를 받아 적기 위해서 따로 속기록을 배웠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출판한 책이 60권이 넘습니다. 이 환시,
메시지를 출판한 책만 60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발타사르가 따로 만든 책은, 집필한 책은 더 많아요. 어쨌든 이 아드리안 폰 슈파이어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지도 신부인 발타사르와 수행해야 될 공동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1945년에 발타사르와 함께 요한 공동체라는 제속 수도회를 창설합니다. 이 수도회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속 수도회. 평신도들로서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룹니다. 그래서 공동생활하면서 자기의 전문직을 종사하는 여자부가 따로 있고 남자부가 있고 사제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수도회를 이 두 분이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65세의 나이로 바젤에서 선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슈파이어와 발타사르는 어떤 관계인가? 지도신부와 신비가, 지도신부와 환시가의 사이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 오히려 영적 공생 관계다라고 발타사르가 규정합니다. 오히려 지도신부니까 발타사르가 아드리엔을 많이 지도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반대입니다. 발타사르가 오히려 아드리엔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왜? 아드리엔은 환시를 받잖아요. 천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은 환시를 통해서 아드리엔 스스로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넘치는 걸 발타사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특히 이 아드리엔은 리모컨 기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특권을 받을 거죠. 그래서 발타사르는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피정 강의도 하고 영성 강의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타사르가 피정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아드리엔이 전화를 해가지고 발타사르한테 신부님 그 피정객 중에 피정한 손님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죠? 있다고 하면 아 그 사람은 영신 상태라 이러니까 이렇게 지도하세요 라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특권을 활용해서 자기 지도신부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 정도로 이분들의 관계는 영적 공생 관계였어요. 발타사르가 슈파이어에게 신학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그녀는 환시를 통해서 습득한 신학적 해안을 지도신부와 공유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발타사르는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모든 책의 출처는 내 머릿속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슈파이어의 목격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작품과 사상을 슈파이어의 그것과 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발타사르도 물론 신학자로서 신부로서 아드리엔을 지도하고 가르쳐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부 아드리엔도 발타사르에게 도움을 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발타사르가 쓴 성삼일 신학이라는 책은 주로 지옥에 관한 신비를 다루는데 슈파이어로부터 대부분 많은 영감을 받았을 책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지옥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도 결국 지옥에 관한 책인데 발타사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에 관해서 그녀가 받은 환시는 하느님께서 교회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가장 큰 신학적 선물입니다. 사실 지옥에 대해서 가톨릭은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나 아드리엔이 환시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발타사르에게 가르쳐줬고 발타사르는 그걸 신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성삼일 신학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삼일 신학 책인데 이건 제가 발타사르의 작품 중에 제일 먼저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런데 다 번역을 해서 비출판사에 실명을 쓰면 안 됩니다. 비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했는데 아 이건 돈이 안 됩니다 하고 거절당했어요. 이번에 C출판사에 원고를 건네는데 거기서도 전망이 없다고 다른 구구한 이유를 들어서 그 다음 이번엔 P출판사에 P출판사 저는 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P출판사에 보내는데 역시 보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퇴짜 맞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건 빛을 못 보고 있어. 여기에 말로 지옥에 관한 신비가 나오는데, 성삼일 하면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 떠오르시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삼일이라는 것은 죽음의 삼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어 계셨던 그 3일 동안, 즉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이때까지 신비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은 우리 미리네 수녀님들 4년 전이죠. 연습 때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4시간 동안. 그때 수녀님들이 그 책 출판들은 저도 하나 주십시오라고 세대했는데 아직까지 출판이 안 됐어요. 여기 앉아 계신 출판에 관계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실수하신 겁니다. 이런 좋은 책을 흘려버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지옥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가 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스 모리스 폰 발다살 양력을 삼고, 이분은 47년에 요한 출판사를 창립하는데, 출판사를 세운 이유가 아드리앙의 환시를 접어서 책으로 출판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서적을 출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교회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프리마투, 이 책에는 하자가 없다, 교리상으로나 신학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출판사를 세우면 그만큼 쉽거든요. 그래서 발타자르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 출판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드리앙의 책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도 다 여기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50년에 예수회를 탈퇴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드리앙과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공동 사명이 있다는 확신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싫어서 떠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미 1945년에 요한 공동체라는 재석수도회를 세웠는데, 그 재석수도회를 자신이 예수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수도자니까 잠을 밖에서 잘 수 없잖아요. 예수 수도원에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해서 지도하고 저녁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아드리앙과의 공동 사명을 생각할 때, 이 방법이 가장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장상들과 협의하에 예수회를 탈퇴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궁중에 붕 뜬 상태가 계속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신부가 예수회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젊은 부인, 그것도 남편이 있는 부인과 물론 영적 관계라고는 하지만 같이 맨날 만나서 면담하고 뭐 지도하고 환시 받아줬고, 그게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내에 여러 교구에서, 모든 교구에서 이런 껄끄러운 신부를 받길 꺼려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허송 세월을 합니다. 물론 이미 1945년에 재석수도회를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발타사르 신부님은 재석수도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제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973년에 국제신학지, 국문이유라고 하는 신학지를 창간했는데, 이 잡지는 아직까지도 건재합니다. 12개국의 언어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건 발타사르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아드리앙의 생각을 했어요. 아드리앙이 1945년에 발타사르에게 뜬금없이 국제신학지를 만드십시오 라고 제시를 합니다. 발타사르는 엄두가 안 나니까 준비되면 하죠 하다가, 그게 결국은 아드리앙이 죽은 다음에 1973년에야 창간이 됩니다. 자, 발타사르가 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쓴 책이 119권의 자연입니다. 주로 신학 서적이고 영신 서적이지만 신학 서적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스크린에 나오는 게 바로 한스 울스 폰 발타사르가 쓴 성인전입니다. 성녀 소아데리사와 같은 까르멜 수녀였던 삼일 제리사제 수녀의 성인전입니다.
이 책을 벌써 이분은 발타사르는 1950년에 써놨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2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엘리사벳 복녀, 그러니까 3일째 엘리사벳 수녀가 시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 두 권을 함께 한 권을 묶어서 지금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또 소아데르사를 좋아해서 이 책을 번역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출판사에 번역해달라고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책은 빨리 빛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소아데르사에 발견된 책은 많지만 이렇게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성인전은 없어요. 제가 번역한 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책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이 계제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책이 빨리 빛을 볼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109권의 단행본 뿐만 아니라 532편의 논문을 썼고요. 114권의 공동집필서를 썼고요. 110권의 번역서를 했습니다. 60권이 넘는 아드링 환시를 출판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그의 주전은 따로 있습니다. 60년에서 86년 사이에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신학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요약한 15권의 책이 그의 주전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제1부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2부 하느님의 드라마, 드라마에서 연극에서 선과악이 대결하듯이 하느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갈등이 만들어낸 구세사의 과정을 서사시적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3부는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의 진리, 성령께서 하느님의 진리죠. 따라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3부에서는 바로 성령론을 다룹니다. 그리고 발타사르 역시 성인은 성인을 알아보나 봅니다. 요한바오 2세의 교황님께서는 이분을 유독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1984년에 바오로 6세상을 이분에게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아드리엥에 대해서 국제적인 심포지움을 열라고 발타사르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1984년에 이와 같이 아드리엥 폰 슈파에 대한 심포지움의 결과가 책으로 나옵니다. 제목은 아드리엥 폰 슈파의 인품과 교회적 삶. 그러니까 발타사르는 참 아주 재치 있고 지혜롭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배포하고 또 교황과 친분을 쌓으면서 이렇게 심포지움까지 열었던 분입니다. 또 시대적 사명과 또 비전이 있었던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분은 1988년 5월에 추기경직에 임명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요한바오 2세 교황님이 추기경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한 차례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명예직을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로 1988년에 제의를 받았을 때 이건 다시 거부하면 이건 교황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988년 6월 26일 추기경 서임을 이틀 앞두고 서거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태리 신부, 친구 신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물론 이분이 자살을 한 건 아니지만 이분이 얼마나 이 추기경직을 받기 싫었는가, 받지 않기를 원했는가가 나옵니다. 이태리 신부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지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어. 이렇게 써버립니다. 결국, 발타사르는 지상에서 추기경이 아니라 천상에서 추기경이 되어버렸어요. 스승인 앙리 둘리박과 함께 추기경직에 추석을 합니다.
결국 수기경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서거 두 주 전에 발타살의 모습이에요. 네. 아주 익살스러운 모습이죠. 네. 나이가 1905년생이니까 83살, 4살인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죽기 두 주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타살에 대해서는 세뇌를 마감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옥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강의는 발타살의 지옥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의뢰받을 때는 올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지옥 이야기에 대해서만 얘기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올해 10월에 떡하니 구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님들이 그럼 이 둘을 묶어서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선 발타살의 구원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발타살의 구원 이야기가 올해 나왔으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나 원래는 발타살과 이 책을 먼저 썼어요. 86년. 그 히스토리를 보면 참 기구합니다. 86년에 로마에서 발타살과 한 심포지엄에서 지옥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표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이태리 신문과 오세르바테르마노라고 하는 교황청 일간지에 발타살의 발언이 왜곡된 취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을 그냥 신문에 써낸 거예요. 근데 발타살은 지옥이 텅 비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발타살이가 지옥이 텅 비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교회 안팎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그래서 쏟아지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구원 이야기입니다. 86년에 나온 거예요. 이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악담까지 들었습니다. 발타살 너 혼자 지옥 갔거든.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옥에 관해서 이제까지 가톨릭에서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이 해명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보다 1년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죠. 자, 이것이 바로 지옥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지옥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책 구분 없이 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구원 이야기지만 결국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순서로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지옥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또 이 지옥에 대해서 정말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는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노의 구원론에 충돌되는 과정을 볼 거고 또 지옥에 대해서 교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고 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결국 화두는 이겁니다. 죽은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느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려주시지만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교회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발타살은 그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과 교부들의 사상을 동원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것도 뜨거운 간대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학자들과 성인 성녀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옥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지옥을 믿습니까? 네. 지옥을 믿어요? 네. 하느님을 믿듯이 지옥을 믿습니까? 네? 네? 여기서 네라고 하면 안 되죠. 지옥, 그렇죠. 네, 지옥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지옥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을 믿을 뿐이에요. 교회의 가르침,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지옥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발타사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지옥의 실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다라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옥을 믿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삼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저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하느님을 믿는 것. 첫째, 크레데레 데오, 라틴어로 하면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 두 번째, 크레데레 데오, 이게 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야기나 구원이야기 책을 보십시오. 크레데레 데오 뭐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 근데 여기서 하느님 말씀이라는 건 성경 아닙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맡겨주신 그 가르침도 믿어야 돼. 즉 반석 베드로라는 반석에 세우신 교회의 가르침도 믿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의무. 따라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 말씀뿐만 아니라 즉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도 믿어야 돼. 교회의 가르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크레데레 데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맡기는 행위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가톨릭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를 믿는 게 하느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믿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존재, 하느님, 지옥의 존재를 믿지 말고 맡깁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과 지옥에 대한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을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교회가 가르치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만 믿으면 되는데 교회는 그럼 지옥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5항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저 혼자 떠드니까 좋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함께 목소리를 좀 빌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영원함을 가르칩니다. 지옥은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건 믿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말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존재와 영원함을 믿어야 됩니다. 자,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었네요. 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